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욕 기독교 방송 종합뉴스 진행의 문석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 중앙일보, 뉴욕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나성영락교회가 자체 모금액과 한국 내 교회들의 지원금을 합쳐 총 10만 불을 LA 한인회에 전달했습니다. 이 10만 불은 한국 내 7개 교회가 모은 5만 불과 나성영락교회가 모은 5만 불이 더해진 금액입니다. 한국에서 미주한인들을 위해 기금을 전달한 7개 교회는 영락교회, 소망교회, 온누리교회, 주안교회, 창동염광교회, 세문안교회, 잠실교회라고 나성영락교회 측은 전했습니다. 박은성 나성영락교회 담임 목사는 미약하나마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궁핍으로 힘겨워하는 분들에게 온전히 쓰여져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한인사회 기부금을 바탕으로 최근 한인 서류 미비자 가정들의 현금 지원 사업을 펼친 LA 한인회는 이번 나성영락교회 등의 기부금을 바탕으로 조만간 2차 현금 지원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미국 바이오 기업인 모더나가 첫 인체 임상시험에 성공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모더나는 코로나19 백신 후보 mRNA-1273을 투여한 임상시험 참가자 45명 전원에게서 코로나19 항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후보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일상 임상시험에서 참가자 전원의 항체가 형성되는 긍정적 경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모더나 측은 데이터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며 코로나19가 복제할 수 없도록 항체를 만드는 데 매우 좋은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모더나 최고 의료 책임자인 탈 잭스 박사는 이번 시험이 잘 진행되면 올해 말이나 2021년 초까지 백신을 널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모더나는 조만간 600명을 대상으로 2상 임상시험에 들어가고 7월에는 3상 임상시험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8일 주내 지역별 경제활동 재개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조만간 이발소와 미용실 등 대면 접촉 서비스 업소들과 무관중 스포츠 행사 등에 대해서도 재개를 허용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모든 소매업소들이 업소 앞 픽업뿐만 아니라 매장 내 서비스도 가능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추가 영업 재개 완화를 발표한 업종들은 모든 리테일 업소, 이용실과 미용실 등이며 관중 없이 치러지는 스포츠 경기는 6월 첫 주, 교회 등 종교 모임의 경우 몇 주 내로 추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현재 LA 카운티와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등 베이 지역의 카운티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뉴섬 주지사는 밝혔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18일 뉴욕시가 예상보다 빠른 6월 초쯤 경제 재개를 위한 뉴욕주 7가지 가이드라인을 충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뉴욕시도 6월 초부터 경제 재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뉴욕시는 10만 명당 하루 입원 2명 이하 또는 하루에 170명 입원, 입원실 공실률 30% 이상, 중환자실 공실률 30% 이상, 주민 10만 명당 30명 이상 역학조사관 확보에 4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하루에 200명 정도가 입원하고 있고 입원실 중환자실 공실률은 각각 29%와 24%입니다. 모든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발표된 웨스턴 뉴욕은 19일 1단계 재개에 들어갑니다. 한인 2세가 공동 설립한 벤처기업이 페이스북에 4억 불에 매각되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주인공은 사진 검색 플랫폼 개발사인 기피의 CEO 알렉스 정 씨로, 페이스북은 지난 15일 성명에서 기피 인수 사실을 발표하고 기피가 자회사인 인스타그램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페이스북이 약 4억 불의 기피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기피는 일명 움직이는 짤방의 의미로 움짤이라고 불리는 이미지 파일인 GIF 라이브러리를 보유해 사용자들이 이 플랫폼에서 필요한 이미지를 검색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은 물론 동물이나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이 놀라거나 화내고 기뻐하는 모습, 환호하거나 하이파이브를 하는 동작, 슬퍼하거나 좌절한 듯한 표정 등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짧은 동영상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뉴욕 기독교 방송 종합뉴스 진행의 문석진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